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오명학 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주간 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임자월 운세를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양력으로 2월달과 3월달 운세까지도 회원 공개로 미리 선 공개해놓은 상태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회원 가입 이후에 각 월별 운세 미리 당겨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갑목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현재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영상의 기간 자체가 1월 초순까지 이어집니다. 양력이고요. 사주는 절기를 따라서 움직이죠. 그래서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닌 절기, 즉 2월살 입춘이니까 입춘 전까지는 이민년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고 계신 이 절기 안의 기간은 월 자체가 임자월입니다. 이민년의 임자월의 상황을 갑목 입장에서 보자면, 그리고 이번 주간에 갑목 같은 경우에는 개수에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기간에 속해 있습니다. 월별운을 한 번 더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어떤 자격을 획득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 이 운이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식상에 해당하는 이 화의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달이기 때문에 인내심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진득하게 한 자리에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건강이라든가 또 사업을 벌이고자 하는 이윤 추구의 부분에서는 답답한 상황이 이번 달 내내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또 식상의 소모가 이어지기 때문에 건강운도 같이 이렇게 덩달아 떨어지죠. 이번 주간은 간단하게 어떤 상황인가? 그것은 바로 대인관계에 대한 역할은 신자진 운동을 통해서 열어주지만 자월이기 때문에 개수의 영역권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인관계 부분에서는 상당히 답답해지고 간섭과 또 방해작용을 많이 받는 상황이고요. 의견 대립도 많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12월 26일부터 이제 살펴보자면 개축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월요일날 정인이 천간에 들어와 있고, 또 축일이라는 환경 때문에 관대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게 됩니다.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관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약속이 틀어질 수 있고 약속이 어긋날 수 있고, 본인의 이미지 자체가 외부에는 어떻게 비춰질 수 있냐면 독단적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거창한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날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7일 화요일은 갑인일인데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특이하게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주변인의 상황들도 나에게 협조가 잘 되는 주변인과 소통과 협력이 괜찮은 날로 확인이 되실 거고요. 28일 수요일은 을묘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갑이 위로 올라가는 거라면 을 같은 경우는 옆으로 퍼지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수요일은 가까운 사람들과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퍼지는 상황에서 내가 어떤 목표를 획득하려면 경금이 사실 필요하고, 화요일날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게 되려면 신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요한 에너지가 달라요. 화요일은 내가 걸치는 거, 내가 어떤 다른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무기를 갖추는 것이라고 한다면,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것을 섭취해서 꿀꺽 삼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어쨌든 수요일은 의견 충돌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고, 이 경금의 에너지조차 떨어져 있고, 화요일도 마찬가지로 신금의 에너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물을 이루기에는 다소 무리가 많이 따른다, 거의 확률상으로 희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인에게 많이 의지를 해야 되는 에너지의 일진이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일구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강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29일 목요일은 병진일이 들어와 있는데,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갑목이 놓입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는 재왕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목요일 같은 경우는 병진일로 식신이 올라왔고 쇠지 환경에 놓였으니까, 또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고에 해당하는, 인성고지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본인을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날이에요. 일진 자체가 나를 보호해야 하는 날입니다. 즉 본인보다 약하거나 본인이 다른 사람을 챙길 여지나 여력은 없다는 뜻입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목요일에는 한눈 파시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고 약점이 들키지 않도록, 들통나지 않도록, 나의 단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날로 쓰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평상시보다는 좀 더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 다음 12월 30일 금요일은 정사일인데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갑목이 놓여서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날이고요. 감동도 잘하고 눈물도 많아지고 목요일에 영화를 보러 가는데 전혀 연관없는 연데 나 혼자서 막 감정선이 분출돼서 혼자서 막 눈물 찔끔찔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수성이 아주 풍부해지는 날입니다. 이 금요일에. 그러면 토요일은 12월 31일 모호일인데요. 편재가 정간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갑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건 사고에, 타인의 사건 사고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이동을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토요일이 마지막 날이죠, 이 날이. 그 다음 일요일, 이제 1월 1일, 2023년도 달력으로는 넘어갑니다. 1월 1일, 일요일, 기미일 같은 경우에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갑목이 놓여서 위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혹시 생긴다 하더라도 차분하게 대처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유료회원 가입 또는 땡스 버튼 동안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을목일간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년의 임자월에 대한 별도 월별 운세는 따로 링크를 통해서 꼭 먼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이 식상에 해당하는 화의 에너지는 건강과 또는 자식의 운과도 일치가 되는 오행입니다. 그런데 임자월 들어서 임수에서 계수로 진행이 되는 이 오행의 흐름에 따라 아무래도 개인적으로는 크게 나빠지진 않지만 답답하고 또 어떤 특정 장소에서 쉽게 이동이 잘 되지 않는, 즉 변화를 일으켜야 하지만 변화가 잘 오지 않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많이 답답할 수 있어요. 특히 어떤 금전운 같은 경우 또 건강에 대한 부분도 돈은 벌었지만 병원비로 다 쓰여진다거나 또 직장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는 상황이지만 내 아이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으로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주간 자체도 을목 입장에서는 개수에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립되는 상황,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상황,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에 내가 휘말리는 상황, 오해를 받는 상황, 이런 것들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 날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12월 26일입니다. 개축일입니다.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고요.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지도 같이 조성이 됩니다. 평상시보다는 좀 더 과감하게 내가 용기를 내어서 말을 했어요. 어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발단이 되어서 어떠한 유리한, 내 입장에 대한 유리한 관계, 또 유리한 입장,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즉 유리한 날입니다. 이득을 보는 날입니다. 아침에 했던 발언이 오후에 내가 웃을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이 되거나 또 내가 누군가에게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약점이 되어서 나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7일 화요일도 보겠습니다. 갑인일이 들어왔습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제왕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게 됩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의 의견에 내가 반대 의견을 미처 내지를 못하고요.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동료나 지인의 의견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 28일 수요일. 자, 화요일이 강제성 때문에 좀 곤란해졌다라고 한다면 28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비견이 천간에 떴기 때문에 또한 걸럭지 환경에 을목이 놓여서 주변 사람들이 나보다, 주변인들의 상황이 나보다 더 두각을 드러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쟁심이 발동하는 상황으로 일진이 흘러갑니다. 가수, 배우,
또 방송에 종사하고 계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수요일에 본인의 이 경쟁 심리를 좀 더 발동을 시키는 시기 질투를 일으키는 상대방의 행동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9일 목요일은 병진일입니다.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또한 진토라는 환경계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수의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의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자존심이 강해지는 날이기 때문에 무례한 태도를 상대방에게 취하거나 아니면 선을 넘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태도가 다소 좀 무례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한 날입니다. 12월 30일 금요일 정사일 같은 경우는 식신이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기분대로 감정대로 감정을 거르지 않고 표현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또한 남자는 여성에게 또 여성은 남성에게 서로가 서로의 반대성에 대한 이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는다거나 또는 이성으로 인한 어떤 추행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금요일도. 그 다음 토요일, 이제 말일이죠. 12월 31일 무오일도 보겠습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그럴듯한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다는 것은 사기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또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게 되는 역할을 맡게 되십니다. 누군가의 빈자리를 채우는 대타 역할을 제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2023년 달력으로 1월 1일 양력으로 일요일이죠. 기미일이 들어왔습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계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집중이 이날은 잘 되고 그리고 혹시 서먹해졌다거나 다투었던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고 한다면 을목일간이 먼저 화해를 청하게 되실 확률이 큽니다. 이 일요일에. 그리고 또 빌려준 돈, 즉 미수금이 돌아오기도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환경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병화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병화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년의 임자월 월별 운세는 미리 업로드를 해두었기 때문에 별도 참고를 통해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병화일간 분들은 이 임자월에 이민년의 임자월 1월 초까지 계속 영향을 받을 텐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권이나 이득을 얻으실 수가 있고 또 남녀노소 인기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혹시 관문을 준비하시거나 시험을 지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노력에 비해서 마치 벼락치기처럼 운의 유리한 흐름을 타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간에서는 병화 입장에서 개수에게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인데요. 기존에 있던 장소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동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첫 번째 날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 26일 월요일 개축일 같은 경우는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고요.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금이 입고를 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집중도 잘 되고 그리고 느긋하고요. 또 여유가 넘치는 날입니다. 이제 화요일 27일 갑인일은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탈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기존 것들에 대한 실증을 빨리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끈기가 떨어지는 날입니다. 이것저것 막 새로운 것들만 버리게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28일 수요일은 을묘일인데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게 됩니다. 법이나 규범을 벗어난 예외적인 행동을 자꾸 내가 취하려고 하는 행동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날 술을 한잔 하셨다 그런다면 평상시 같으면 대중교통을 바로 이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편법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예외적인 행동을 자꾸 취하게 되신다는 거죠. 이때 어떤 범법 행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수요일은 조금 각별한 조심이 필요하고요. 29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병진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또한 이 진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관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같이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 지인이나 친구나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과 즉 주변 사람들과 구설, 시비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이 됩니다. 이날도 주의가 필요하고요. 30일 금요일 정사일도 보겠습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응원 때문에 지지 때문에 병화의 간분들이 자신감이 크게 향상이 되는 날이고요. 명예가 회복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신뢰가 형성됩니다. 이제 주말로 넘어가서 12월 31일 무오일도 살펴보자면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조심성이 크게 떨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날입니다. 마치 급발진처럼 사소한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집 마당이나 계단에서도 내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2023년도 1월 1일에 해당하는 기미일 일요일 보겠습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인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인고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이때는 노력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거저 이득을 얻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날이 되겠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이제 일요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화일관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화일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년의 임자월을 지나고 있고요. 월별 운세는 별도로 링크를 통해서 따로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다른 일관과 마찬가지로 요약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임계수라고 하는 이 에너지들은 지혜 그리고 전반적인 사고를 뜻하는 지식 이 체계에 있어서는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 음간에 해당하는 정화에 해당해 되는 이 음간의 입장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건에 해당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바로 정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번 임자에서는 활동성 자체가 위축이 되는 흐름으로 갈 수 있고요. 또 금전에 있어서도 다소 답답함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서는 또 어떻게 되느냐. 정화가 계수에게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일에만 집중을 하시면 되는 상황이 자꾸 이제 엇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일을 버리게 되는 상황이 더 극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정화일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본인의 상황을 쳐다봤을 때, 바라봤을 때는 그냥 자신의 일만 하면 되는데 굳이 변화를 시도를 한다거나 또는 어차피 끝맺음이 안 되는 일 자체를 버리게 되는 상황으로 정화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날짜 26일도 보겠습니다. 개축일이고요. 편관이 정관에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고요. 축토라는 환경지에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니까 재고지 환경지도 조성이 됩니다. 본인하고 상관없는 엉뚱한 일에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화요일 갑인일은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약속, 계약 이런 것들이 깨지거나 엎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 28일 수요일 을묘일은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예뻐해주는 사람, 윗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앞장서고 나서서 일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수요일입니다. 앞에 나선다는 거죠. 두각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그 다음 목요일 29일은 병진일입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또한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관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지도 같이 조성이 되고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실제로 도움을 받게 되겠습니다. 금요일 12월 30일은 정사일입니다.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게 이날은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민폐를 끼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 주변 사람들 나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 날입니다. 이틀 차이로 정말 다르죠, 이 상황이. 그 다음 12월 31일 토요일은 무오일인데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이 정화구도입니다. 전문성을 토요일에 임정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경쟁관계에서 상당히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미일 2023년 1월 1일 일요일 보겠습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이 정화가 됩니다. 또한 미토라는 환경지에서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 인성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됩니다. 이제 정화를 시기질투하는 분들이 날 들어올 수가 있어요. 특히 싸움을 정확하게 원하는,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건 싸움이에요. 도발하는 거예요. 그런 도발을 원하는 상대가 본인에게 들어옵니다. 온라인상에 어떤 댓글을 유도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절대로 도발 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시기 질투 또는 도발에 대한 움직임이 정확하게 일진으로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잘 대입해 주시고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무토일간으로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토일간도 이번 임자월을 맞이해서 1월 초까지 영향을 크게 받을 텐데 이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달이다 보니까 임자월에서는 이민년의 임자월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를 향해 달려가는 속도 자체가 속도가 잘 나지 않는 그러니까 변화가 다소 좀 느린 그런 한 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도 재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왕성하니까 금전에 대한 보상은 넉넉한 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간은 무토 입장에서 개수에게 영향을 받는 주간이에요. 오랫동안 묵었던 문제들을 이 개수가 제거를 해주고 또 깨끗하게 정제를 해주는 아주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겁니다. 첫 번째 날 개축일이 들어온 월요일 보겠습니다.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지의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의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 이 동료분들을 내가 섬세하게 배려를 해주게 되는 날이고요. 일처리 속도가 아까 월 단위나 느리다고 했는데 이날은 굉장히 빠른 일처리 속도를 뽐내시게 될 겁니다. 이제 화요일입니다. 27일 갑인일 편관이 들어왔고 편관이 천간에 그리고 장생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시장성이 강한 상품을 내놓게 되시는 날이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를 누리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 28일 수요일은 을묘일이 때문에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무토가 놓여서 변수가 자주 일어나요. 이날은 변수가 상당히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예측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 수시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경검을 찾는데 헛속으로 놓여지는 그런 일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계속 퍼지게 되는 에너지의 속성으로 인해서 무토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 날이 수요일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자주 의견을 바꾼다거나 또는 내 이 업무 처리에 대한 컨펌을 내주는 쪽에서 멋대로 결정을 수시로 자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다음 29일 목요일은 병진일인데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무토가 놓여서요.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도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끝마무리 단계에 있는 일이 갑자기 엎어질 수가 있고요. 즉 마무리나 마감이 잘 되지 않겠죠. 또 올해 친해왔던 내가 친했다고 생각했었던 동료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는 즉 배신당하는 일도 이날 같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12월 30일 정사일 같은 경우에는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무토가 놓여서 경쟁에서 크게 이득을 얻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일구게 되는 일진입니다. 그 다음 토요일 12월 31일 무오일도 살펴보자면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재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여서 주변 사람들의 간섭이 평상시보다는 많이 느껴질 겁니다. 토요일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간섭이 좀 많고요. 이제 마지막 날짜 1월 1일 일요일 기미일도 보겠습니다.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고요.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관고지 환경이 밑에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중에서 내 의견에 동조해주고 편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안이 되는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기토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토일간. 이민년의 임자월이죠. 이 임자월에 대한 운세는 이미 몇 달 전에 업로드를 해뒀기 때문에 꼭 링크를 통해서 따로 시청 부탁드리고요.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기토일간 분들은 다소 인간관계의 변화 그리고 건강상의 위축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수가 있어요. 대인관계가 전환이 되죠.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결국엔 내 인연이 아니더라. 이런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큰 변화가 이번 달에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이 임자로 운에서는 대인관계 변화가 일단 크게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문서의 변동운이 예상이 됩니다. 월에 들어온 운이기 때문에 다소 짧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1년짜리 연운으로 들어오자면 그런 변화가 더 크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같은 경우에는 기토 입장에서 개수에 영향을 받는 주간이기 때문에 토가 강한 분들 그리고 화의 뒷받침을 잘 받는 분들 여름에 태어나신 기토 입장이라던가 이런 입장이라면 좀 더 유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이고요. 겨울에 태어나셨다거나 가을에 태어나셨다거나 또는 봄에 태어나셨다거나 이런 분들은 다소 쉬어가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신약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쉬어가는 주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외부의 지적이라든가 간섭을 좀 더 많이 받겠죠. 일반 기토분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간섭도 많이 받고 지적도 많이 받고 이상하게 기토에게 관심이 많아져요. 외부 사람들이. 우선은 식상에 해당하는 이 건강운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원론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첫 번째 날짜부터 운의 흐름을 한번 일진으로 보겠습니다. 월요일은 개축일이 들어와 있습니다. 변제가 천간에 그리고 인묘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고요. 이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 환경도 조성이 이렇게 같이 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이 의지하시게 되고 또 그만큼 신중해지고 차분해지는 날로 쓰여지게 될 것이고요. 27일 화요일은 갑인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큰 날이기 때문에 실증을 많이 느끼게 되고 자주 느끼게 되고 또 어떤 실수나 내가 정식으로 사과해야 되는 일에 있어서 변명을 좀 더 쉽게 하게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있는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28일 수요일은 을묘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기토일간 분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주는 날이에요. 본인의 인기 또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명예가 크게 상승이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목요일 29일은 정진일입니다. 정인이 정간에 그리고 쇠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고요.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수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가 조성이 됩니다. 윗사람의 배려, 이 윗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또 어떤 일에 대한 양보를 적극적으로 해줄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기토 입장에서는 뜻밖의 예상치 못한 선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날도 괜찮고 그 다음에 금요일 12월 30일 정사일은 변인이 정간에 들어왔고요. 제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입니다. 상대방의 무례나 간섭을 아주 날카로운 기토만의 계획과 또 지혜로움으로 한 방에 승리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기토는 본인 자신의 입장에서 무엇이 유리한지를 잘 계산해내는 에너지예요. 내가 정화일관이든
내가 을목일간이든 내가 신금일간이든 내 사주에서 기토를 어떻게 쓰느냐, 그것은 나를 향한 계획이고 앞으로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2월 30일이죠. 31일 토요일 무오일이 들어왔습니다. 겁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게 되는 날입니다. 이날 어떤 시험이 있다거나 또 대중들 앞에 나서서 어떤 발표를 해야 된다거나 중요한 발언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긴다면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시험에 강한 날이고요. 마지막으로 1월 1일 이때 이제 2023년도 달력으로 넘어가죠. 양력이니까 기미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고요. 관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환경이라서 관고지 환경도 조성이 같이 됩니다. 마지막 날인데 이날 구설수와 사소한 시비수가 다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경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경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년의 임자월은 따로 링크를 통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요약만 좀 해드리자면 어떤 기술적인 부분, 또 직업, 본인의 능력, 사업, 여기서의 능력치는 모두 상승하는, 즉 식상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승을 하는 좋은 달이에요. 직업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재관이 이번 달 들어서 목화의 재관이 다소 불안해지는 흐름이 생겨요. 대인관계에서는 아무래도 좌우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관성에 해당하는 화가 불안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대인관계가 아무래도 배신을 당한다거나 갈등이 조장이 된다거나 이런 분위기가 이제 생기죠.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는 경금 입장에서 계수가 영향을 크게 주는 기간이다 보니까 경금의 모든 일들을 간섭하게 되고 방해를 하게 되고 또 금전 수익이 경금에게 다이렉트로 오지 못하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게 되는 방해 작업이 커지는 주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번 하면 완성된 일이 두 번의 작업 과정을 거치게 되는 그런 번거로운 수고로움이 같이 겹치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금전 수익에 있어서도 방향 전환이 이번 주에 같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처가 바뀐다거나 내게 급여를 지급해주는 그 수익처의 변경이 생길 수 있어요. 첫 번째 날짜 26일 월요일은 개축일이 들어왔는데 상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임묘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을 조성을 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도모하는 협력 과정에서의 일의 대부분이 지연되고 지체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일진이고요. 그 다음 화요일은 27일인데 갑인일이에요.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대인관계와 금전 부분에서 크게 방향전환이 일어나는 날이 됩니다. 그 다음 28일 수요일은 을묘일입니다.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계속 앞에 자월이 있다는 것을 염두를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자월. 수요일은 금전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소란이 생길 수 있어요. 금전 문제 때문에 다소 시끄러운 소란스러운 과정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예전의 인연에게 내가 도움을 받게 되는 결과가 따르겠습니다. 이제 29일 목요일은 병진일이 들어와서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고요. 진토라는 환경제 특성상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 또 새로운 프로젝트 것 때문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하시게 되는 하루가 아마 목요일에 일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12월 30일 정사일은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어서 아주 기분 좋은 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감사 인사를 듣게 되시거나 주변에서 또는 예상 외의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기대치 외의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12월 30일에 토요일은 무오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를 특히 피해야 좋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안전사고를 조심하셔야 되는 날이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이유는 조심성이 떨어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산만해지고 조심하지 못하는 날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되도록이면 사람 많은 곳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1월 1일 양력으로 일요일 기미일은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재고지 환경지도 조성이 됩니다. 본인을 향한 계획이 바로 기토이고 이 본인을 향한 계획을 거창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계획 오늘은 뭘 해야지 이번 주에 일요일은 회사에 나가서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거창하게 시도를 하시게 되는데 문제는 마무리가 잘 안 됩니다. 나 자신을 향한 계획이고요. 이게 바로 기토의 속성이고 끝마무리가 잘 안 될 겁니다. 자월에 임자월에 기미일이기 때문에 자미가 서로 만나서 180도가 아니라 약간 어긋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미토의 상황을 임자월이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잘 안 될 수 있어서 끝마무리가 잘 안 되겠다라고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동안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금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년의 임자월입니다. 간단하게 요약만 해드릴게요. 별도로 링크를 통해서 월별 운세를 별도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우선 이번 달 자체가 신금일간에게는 일에 대한 욕심과 의욕에 불타오르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재성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금전을 만들어내는 상황 자체가 매끄럽지가 못한 것이 돈을 벌어도 다른 곳에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부분입니다. 이번 달에서 좌우충이 일어나죠. 그리고 좌우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식상의 강화로 인해서 이 관의 부분이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재관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달이기도 해서 신금분들이 여기저기 상담을 많이 요청을 할 수 있는 달이기도 해요. 이번 주간은 신금에게는 개수가 영향을 크게 주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다소 좀 불리한 감이 있습니다. 재관이 불리해지는 달이기도 하고 그 기간 속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두각을 크게 드러내기가 어렵다거나 또 조용히 자신만의 무기를 준비만 하는데 이 기간을 쓰실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 날짜 26일 월요일 개축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금이 입고가 되고 신금은 여기서 이제 강해지는 상황이 있어요. 인수인계를 실제로 월요일에 받게 되거나 회사나 사업장에서 근데 내가 드러내지 않고 승부수를 띄우기 위해서 신중하게 나의 무기를 능력을 준비하는 날로 이 월요일에 운을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드러나지 않죠. 은신하시는 일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27일 화요일은 갑인일이 들어왔습니다. 갑인일은 정제가 정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중단했었던 일이 다시 살아나는 일진입니다. 그래서 사업가는 장사나 사업가 입장인 분들은 투자 소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수요일 28일은 을묘일입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다수 속에서 내가 이득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혼자 있을 때가 더 빛나는 일진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새로운 목표가 아마 추가로 생길 거예요. 그 다음 목요일 29일은 병진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여기 진토라는 환경지에서 식상에 해당하는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 환경이 같이 조성이 되고요. 그래서 잘해보려고 시도했던 일이 흐지부지 되는 흐름이 생깁니다. 이 시도했던 일 자체가 그리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이동하는 길을 무엇인가 사건 사고가 방해를 하게 되어서 내가 이 이동길이 막히는 흐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12월 30일 금요일은 정사일입니다. 편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엉뚱한 사람의 회방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사람의 회방, 간섭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그런 일을 많이 겪을 수 있죠. 운전 중에 칼치기 운전을 당하신다거나 그래서 간섭을 전날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자, 이제 토요일 보겠습니다. 12월 31일 모호일입니다.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신금이놓입니다. 확실하게 좌우충이 일어난 날이 되겠죠. 이벤트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날 새벽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계획대로 길을 가다가 글자가 좀 별로네요. 다시 쓸게요. 여기서 계획을 세우고 길을 가다가 실행을 하다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취소가 되거나 혹은 여행 자체가 취소가 되어서 변경이 되는 상황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마지막 2023년도 양력으로 1월 1일, 일요일, 기미일 같은 경우에는 편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죠. 다음 시기를 위해서 한보 후퇴, 물러나는 날인데 물러서서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는 소극적인 성격으로 사람들에게 대응 대처를 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한 댓글 후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년의 임자월이죠. 이번 달 자체는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리자면 월별 운세 영상을 미리 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건강운이 크게 떨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관계 이 부분도 역시나 좀 답답할 수 있는 그런 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좌우충의 영향으로 인해서 재성도 위축이 되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자면 임자월의 상황은 잘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어요. 잘한 것을 타인에게 그냥 헌납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본인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임자월의 속뜻이고요. 이번 주간은 임수가 계수에게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칫 어떤 사건,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을 좀 세게 한다거나 아니면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부러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일이 좀 더 꼬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날 26일 월요일부터 살펴보자면 개축일이 들어와 있는데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쇠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되죠. 그래서 임수일간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월요일은요. 지지를 얻고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날짜 12월 27일 화요일은 갑인일이 들어왔기 때문에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게 됩니다. 마음의 여유 자체가 화요일에는 부족해질 수가 있고요. 또 주변에 이 평가와 본인에 대한 시선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 있는 날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12월 28일 을묘일인 수요일을 또 보자면 천간에 상관이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지적인 활동을 펼치시게 될 건데 학생분들은 수리 능력이 좀 더 상승하게 될 것이고 또 나머지 직장인분들과 사업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 관련해서 활동 자체가 상승하는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돈 냄새를 잘 맡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9일 목요일은 병진일입니다. 편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이날은 조금 드릴 얘기가 있어요. 다세대주택에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빌라, 아파트 또는 상가 건물에 거의 하루의 대부분을 주거를 하시거나 지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민년의 임자월의 병진일이라는 이 일진으로 인해서 즉 물로 인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질 수가 있는 일진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12월 30일은 정사일인데요. 정재가 정관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기존 알고 지내는 사이들과 연락이 단절될 수 있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날 수가 있고 서로 간의 비상망을 그래서 잘 챙겨 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주말로 넘어와서 12월 31일 토요일 모호일을 보자면 병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돼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어렵고 귀찮은 일은 정말 피하고 싶은 날이고요. 생각만으로 계획이 붕 떠버릴 수가 있는, 즉 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흐름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2023년 1월 1일 양력에 해당하는 일요일 기미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식상고지의 환경도 조성이 같이 되겠습니다. 평상시보다 좀 더 여유롭고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누리게 되실 확률이 높은 날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인 개수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일간은 이번 이민년의 임자월에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가족이나 연인에게서 오히려 상처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달이에요. 그런데 금전과 애정이 이 가족과 연인과 얽혀서 나에게 배신을 동반한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달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층 더 강해지고 멘탈이 좀 더 튼튼해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번 주간에는 개수가 자신의 글자와 닮은 개수에게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한층 더 세력이 생기고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나름 단단해지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날짜 26일 월요일은 개축일이 들어왔습니다.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고요. 축토라는 환경지 특성상 인성에 해당하는 금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기 때문에 인고지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동료와 같이 일하시는 분들과 다툼수가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개수 일간의 잘못은 아니고 상대방이 잘못한 겁니다. 이 다툼은. 그리고 27일 화요일은 갑인일인데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사실을 내가 감추게 됩니다. 나쁘게 말하면 거짓말이고요. 가식이나 위선으로 부드럽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28일 수요일은 을묘일이 들어왔는데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고요. 창작 업무를 하시는 작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수요일에 후속작을 기획하고 후속작을 만들게 되는 흐름이 있고 또 생각과 기발한 새로운 생각과 기발한 창작 욕구가 솟구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이나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구상을 하고 그것을 실천하시게 되는 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29일 목요일은 병진일인데 정제가 천간에 들어왔고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고 수의 에너지가 여기서 진토에서 입고를 하게 되는 환경이 됩니다. 이날은 남녀노소 통틀어서 이성으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구설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금요일 30일은 정사일이죠. 편재가 정간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개수가 이제 놓이게 됩니다. 배움에서 벗어나서 단순 작업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첫 시작을 하시게 되는 환경이 이날 일진이 될 것이고요. 일에 대한 제안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주말로 넘어와서 12월 31일 토요일은 무오일인데요.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기존의 환경이나 위치가 익숙하지 못해서 아직 적응이 덜 돼서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안감을 무색하게 할 만큼 새로운 환경에 내가 마주하게 되고 마주쳐야 되는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가족의 울타리가 변경이 됐다거나 이사를 가시게 되었다거나 새로운 동네에 적응을 하셔야 된다거나 또는 가족 품에서 드디어 벗어나서 독립을 하시게 되는 그런 흐름도 토요일에 같이 덧붙여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력으로 일요일 2023년 1월 1일에 해당하시는 이 기미일을 한번 또 살펴보자면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인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고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이 미토에서 입고가 되기 때문에 식상고지 환경이 조성이 같이 돼서요. 개수일간과는 관련 없는 사람들의 일까지 개수가 신경 써야 되는 스트레스가 다소 높은 수치가 1월 1일에 들어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일까지 내가 관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이날 일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땡스 버튼 통화 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지금 녹화를 한 당일 오늘 제가 있는 곳에도 눈이 제법 내려가지고 여기 작업실이 2층인데 올라오는데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몸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안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